내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혼의 진동을 일으킬 수가 없어. 파장을 일으킬 수가 없고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말을 안 하고 내 속에서 내가 내 영혼에서 꾹 참고 담다 보니까 내 안에서 물리가 터지는 거야. 묘하죠. 아니 말해서 밖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꾹 눌러 참다 보니까 내 안에서 스스로 변화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뭐 어떻게 변하냐면 화기, 화병, 우울증으로 쫙하게 변해버리는 거죠. 이 비물질 에너지가요, 이 화기라는 비물질 에너지가요, 어마어마한 놈인데 뭘 갖다 막아버리냐면 내 영혼을 전부 다 막아버려요. 그러면 내 영혼을 전부 다 막아버리면 내 영혼이 힘을 쓸 수 있느냐? 내 영혼이 힘을 못 써요. 이때부터 해롱해롱해.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뭐냐면 갱년기라는 말을 써요. 갱년기.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말도 쓰고, 뭐 갱년기 무슨 뭐 산후 우울증. 아니면 나이 들어서 뭐 오는 갱년기. 요즘 남자들도 갱년기 오대요. 아, 옛날엔 여성들만 갱년기 오는 게 아니었어요. 근데 남성들이 갱년기 엄청나게 많아. 갱년기 우울증 해가지고. 그러면 좀 어른들이 좀, 나이 든 사람들이 한 50대, 60대 된 사람, 어른들이 전부 다 갱년기 온 줄 알았는데, 요즘에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. 저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저기 갱년기 왔대. 갱년기 우울증 왔대. 중2 사춘기잖아요. 유명하잖아요. 뭐 엄마가 싸우면서 뭐라 하냐면, 내 요새 엄마 때문에 갱년기 우울증 왔다. 갱년기를 말 쓴다니까. 뭔지는 모르지만 이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,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든 중2든 간에 사춘기에 있는 애들이요. 엄청나게 지금 성장이 빠르고 질량이 좋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? 할 말을 못해. 우리 엄마한테 있잖아요. 엄마 하는 게 난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. 엄마 좀 열혈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. 한마디 던졌으면 얘 절대 갱년기 우울증 알아요. 중2짜리가. 근데 엄마한테 한마디 툭 던지면요. 엄마가 뭐냐. 네가 뭘 알아. 이러면서.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성장시키는데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든다고 입을 아예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얘는 안에다 꾹꾹 쌓아두는 거야.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니면 내 오빠한테 할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해가 전부 다 변화를 다 시켜야 되는데 어떤 말 내한테 듣기 싫은 말 하면요 그걸 갖다 아들 차단시켜야지 말도 못하게 만드니까 나중에 이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 부모님하고 말도 안 해요.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? 방문 닫아놓고 그냥 안에서 안 나오는 거야. 왜? 저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우울증 걸린 상태에서 저 말을 한 번만 더 들으면 내가 미치고 환장하거든. 좀 있으면 저기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릴 판이라. 그래서 내가 길을 지금 막고 차단시키는 거지. 왜? 내 보면 엄마가 아빠가 또 내 오빠가 무슨 한마디 하니까.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말을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. 어디서 자식이 부모한테 함부로 대더냐고. 이게 믿어인 걸로 대한민국 돼 있다니까.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젊은 사람들 그렇게 지금 우울증을 해서 지금 자살률 1위,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, 10년 동안. 왜 10년 동안 자살률이에요? 질량이 좋은 민족이고, 질량이 좋은 신들이 왔기 때문에, 저 질량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증 안 걸려요. 저 아프리카 우울증 걸린 거 봤어요? 저 못 사는 나라에서, 저기 후진국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 봤어요? 우울증 없어요. 왜? 먹고 살아야 돼. 지금 다음 달 지금 일하러 가야 되고, 먹고 살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, 지금 내가 지금 우울증 걸린다? 거기는요, 영어신도 그렇고, 육신의 질량도 그렇고, 질량 낮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사는 데가 바로 후진국하고 중진국이에요.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신들이 왔어요. 신계에서 최고의 신들이 인간의 육신을 덮어서 왔고, 전부 다 마지막 일생을 살아온 신들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신들이라. 내 자식으로 온 저 사람이 엄청난 신들이 지금 안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내가 신의 근본을 항상 설명해 주는 거예요. 인간의 육신은 껍데기고, 내가 성장하는 연장밖에 안 되는 거고, 그 안에 근본이 영혼신이 있는데, 이 영혼신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놈이거든. 이놈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이 자식을 갖다 내가 놓은 새끼라 해서 난 동물 육신 하나 낳았는데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도 못하게 다 차단시켜버리면요. 얘는 영혼이 이때부터 말라 들어가는 거야. 왜 우리 도반님들이 지금 정보를 공부하고 혼인과 일성 교육을 지금 받고 있냐면요. 내가 하루하루를 갖다가 내 인생을 사는 거야. 그럼 인간의 육신을 받아서 내 인생을 사는 건 뭐냐면 저 개 동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돈 벌어서 아파트 빌딩 사고 자동차 사는 게 아니고 통장에 돈을 갖다 이빠 이렇게 저 이빠 좀 이상하네. 통장에 이 저축을 딱 해가지고 내가 잘 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. 내 인생을 살러 온 사람들이라.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 속에 전부 다 인생이라는 말 쓰는데 인생이 천부경에 뭐라 했냐면 육생이라는 말을 쫙 있었어요. 육생이 바로 뭐냐면 내 동물적 육신 하나 받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내 인생이에요. 그러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지금 살고 있어요. 오늘 지금 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떤 인생을 사냐면 말을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.
사람 인생을 사는데 뭐 그냥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신하고 도선도 살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또뭐 그냥 여기 자식 성장시켜 이렇게 사는 게 전부 다내 인생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주의 법칙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. 정확하게 누가 물으면 내 인생을 살러 왔습니다. 그럼 내 인생이 뭡니까 하면 내가 말을 쏟아내는 게내 인생이에요. 오늘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을 쏟아내야 돼. 그럼 내 인생을 멋지게 살고 내가 마음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. 근데 오늘은 내가 말 안 하고 있잖아요. 내가 지금 불리하니까 말 안 하고 있잖아요. 엄마가 말해도 그냥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한 내가 성장 다 해가 한 10년 뒤에 있잖아요. 10년 뒤에, 20년 뒤에 나중에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면 네 인생 안 산 거예요.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라. 실패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우울증 걸려서 자살한다니까. 내가 인생을 자연의 법칙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우울증을 자살한다. 절대 그런 법 없어요. 너는 하루를 잘못 살았다. 오늘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내 오늘 인생 살면 내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. 없어요. 그럼 내일 인생을 살아야 돼. 그럼 오늘 내가 법문 듣고 내 영혼은 신량이 좋았으면 내일 인생을 사는데 내일 되면 이제 말을 쏟아내는 게 달라. 이게 바로 내 신량이라니까. 말을 쏟아내서 내 인생을 사는 거지 입 다물고 꾹 있으면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. 절에 가면요. 요새 무건수고한다. 아직도 무건수고하대. 대단하더라고. 그럼 무건수고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? 스님들하고 신도들 사이에 무건수고 어떻게 해야 돼요? 상대가 말을 하면요.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듣고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면서 상대가 나한테 말을 시키게 되는데 이래도 방법이 안 통하니까 여기다 무건수행이라고 지금 쓰고 다니고 한마디는 하더라고. 나 지금 무건수행 중이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. 이러더라고. 그럼 이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?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?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. 무근이 뭐냐면요.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내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공부 중이니까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바로 무근성이에요. 그럼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으면 내가 씨부리야 안 씨부리요? 절로 말 안 하는 이게 바로 무근성이라니까. 근데 내가 상대한테 말을 갖다 안 하면 이걸 전부 다 무근성이라고 뭐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.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지금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대의 말을 내가 잘 들어주면요. 나는 무근은 저절로 되고 있는 중이라. 왜? 상대의 말을 듣고 있는 중에 내 말을 할까요? 말하면서 들을까요? 그런 법은 없어. 근데 내 입을 싹 닫아보고 계속 그랬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 생겨 안 생겨요?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근수를 하는 바람에 말을 아끼는 바람에 전부 다 우울증 조울증이에요. 전부 다. 말을 안 하면 누가 오냐면요. 영신이 쫙하게 와요. 말을 안 했을 때.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안 했을 때 정확하게 와요. 그럼 나한테 어떤 조상신이 오든 나한테 무슨 뭐 구신이 오든 왜 신들이 오냐면요. 내가 상대하고 말을 안 하고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는 거야. 그럼 나한테 와 있는 구신을 갖다 내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뭔가 내 영혼의 신량을 좋게 만들려면 본문을 많이 듣고 많이 들었으면 많이 들은 만큼 상대하고 많이 어떻게 내 소통을 해야 돼. 말을 주고받아야 돼. 또 말을 주고받으라니까 또 공부 안 가지고 나눈다 앉아가지고 그 재미없는 본문 가지고 왜 자꾸 나누는 거야. 법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. 법은 내가 공부해서 내 신량을 채우면 되고 내가 알면 된 거지 자꾸 모여가지고 법문 나누지 마 이렇게. 법은 나누지 말고 오늘 있었던 얘기 있잖아요. 그 좋은 얘기를 갖다 상대한테 막 나누는 거라. 오늘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그 갈비가 참 맛있었는데 거기서 그 서빙하는 분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 나 서빙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있잖아. 이게 전부 다 말이에요. 말.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 내 어려운 얘기를 잘 들어주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했네. 니는 인생 성공한 거예요. 말 한마디. 어떤 사람이 어떤 신뢰 있는 말 한마디 했는에 따라 이 사람이 좀 더 변화됐으며 이 사람이 변화된 만큼 나는 내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을 멋지게 산 거예요. 이게 작품을 만든 거야. 어떤 사람은 지금 본문에서 작품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 해서 내가 사람을 갖다 이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갖다 뭐냐면 책으로 써가지고 글로 만들고 작품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연기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영화를 해가지고 배우 돼가지고 전부 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. 뭐 하는 거 전부 다? 배우들이 입 닥치고 뭐 하대요? 대본을 받잖아요. 대본. 이게 바로 내 인생이거든요. 영화 배우들이 받는 이 대본이 내 인생이라 이거. 이 공부하라고 전부 다 준 거예요.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신량을 채운 다음에 내가 대사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영혼의 질이 좋아진 만큼 쫙까지 멋지게 세상에 도움되는 말을 하면요. 이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야. 근데 왕의 대본을 나한테 딱 주니까 내가 왕의 대본을 갖다 껍데기만 받아가지고 그게 내 건지를 모르고 니는 왕의 인생을 쫙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대본만 외워가지고 그냥 읍조리고 그냥 뭐 돈 열심히 벌어가 잘 벌어가지고 인기만 누리다 보니까 나중에 전부 다 한 방씩 먹었다 숙 나서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? 왜 이 사람들 전부 다 스스로 목숨 걸어 영화 배우 앞줄에 있었잖아 왜?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왕의 역할을 안 받았어요? 왕의 역할을 많이 맡아 드라마든 영화든 간에 왕의 역할을 많이 맡아가지고 내가 왕이거든.
원래 왕이 그런 사주를 받아서 지금 왔기 때문에 네가 왕인 걸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서 세상이 전부 다이 백성들 전부 다 이롭게 만들라고 왕의 역할을 주는 거야. 근데 대사 열심히 외워가지고 말 작품은 안 만들고 진량이는 말은 안 만들고 그냥 읊조리가 그냥 외우고 그냥 퉁치고 말았었네. 나중에 되면 정확하게 자연에서 네한테 엄청나게 시련을 주는 거죠. 깨우치게. 그래서 스스로 목숨 꺾기 전까지 엄청나게 니한테 시련이 왔는데도 그래도 내 똑똑하고 내 잘났다고 이제 우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이 정확하게 거두가는 거야. 이때 자연이 거두갈 때 신기해서 그런 신 하나가 정확하게 출발해요.